이제 공격해도 괜찮다는 말이군요. 한자 동맹의 배가 무단으로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는 보고를 빨리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래도 오늘의 포획물은 빗나간 것 같다. 선원들을 잠시 쉬게 한 다음 서두로 출항 준비를 해주기. 예! 알겠습니다!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동료들이 많아? 호드람 초급자용이에요. 그래요? 아 이거 좀 꺼놔야겠다. 예, 포종 괜찮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꺼놔. 자 일단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저장부터 해주고요. 많이 하려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 방송만 하면 콧물이 나요. 이거 또 어떤 게임인가요? 세계 정복하는 게임은 아니고 바다의 패자가 되는 게임. 아 왜 이렇게 콧물이 나냐 이거. 죽겠네. 미네 준비 마녀의 준비는 됐나? 아 제도 지금 물자를 보급하려는 잡입니다. 그런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알아서 하게. 그래. 아 알아서 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 나 다 알고 있다고. 무슨 일인가? 자 괜찮은 물건입니다. 지금 팔고 있는 중입니다. 지시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 개. 나 더. 요것들 팔 수 있네? 요것들 팔아주고요. 일단 처음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무역으로 벌어야 되나? 네, 세계 정복하는 게임이에요, 세계 정복. 그니까, 그 뭐냐. 각 지역마다, 뭐라고 해야 되지? 각 지역마다 패자의 증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7개를 모아야 돼요. 7개를 모아야 돼요. 신대륙 그리고 북해 지중해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아시아까지 해가지고 7지역의 패자의 증표를 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엔딩입니다. 바로 런던 꼬라박으로 가면 돼요. 바로 런던 꼬라박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돈부터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꼬라박으면 질 것 같은데? 이렇게 선원이 모자르대요? 알아서 하게. 자 술 대접 한번 해주고요. 구간이 싸움 잘해가지고 그냥 돌격해도 돼요? 자 볼까? 시도 한번 보자. 런던 누가 그거 하고 있는데? 런던 클리퍼드 아닌가?
저장 한번 하고 내가 한번 박아 볼게요. 저기다가 여기다 박아 봅시다. 전기 이렇게 드린가 했네. 전기를 안 바꿔놨습니다. 코펜하게 돼 일단은 내려서 아니요 더 많이 타고 있어요. 일단은 항로를 다 이어줍시다. 항로를 다 이어줄게요. 항로 다 있죠. 파이어 산 이렇게 1%씩 넣어가지고 이어줄게요. 뭐야 저 안자코 형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희가 아니면 단속할 수 없습니다. 뭐지 느닷없이 공격해왔다. 어쩔 셈이지. 또한 착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수기신으로 보내라. 대형은 당신들의 함대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범했다. 자세한 사정을 듣고자 하니 정선하라. 으악! 아 안되겠습니다. 이쪽 신호는 볼 생각도 않습니다. 신범인가? 성가신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없앨 작정이군요. 야 전투태세 가자. 아 슈파이어하고 바로 붙어야 돼? 이거? 시작하자마자 슈파이어하고 붙어야 되는데요? 요새는 정적대로 T자 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의 사정 범인 측면을 피해 정면 또는 배후로 돌아가 저희 배 측면을 저에게 배로 향하게 하여 일제사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좋아. 야 이거 그냥 붙어가지고 싸우면 되지 않나? 알았어 나 이거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이 자식아. 그냥 붙어 씨. 붙어버려 씨. 죽여버려! 야 설마 지는 거 아니지? 야, 지면 안 된다? 잠깐만 핫! 핫새끼! 제발 이겨라. 오, 씨. 오, 야, 안 된다. 그래, 이겼다. 야! 적하, 한자코코를 납포했습니다. 놈들을 물리치고 적기함을 포획했습니다. 쟤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야, 이겨버렸죠? 어육이죠? 일단은 슈파이어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금이 좀 부족한데 이거를 대결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나 지금? 지금 다 뺏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슈파이어 먼저 싸우면 늦는다고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자 개야 1% 해주고요.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소지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못 뺏지 않아요 어차피? 전투를 해도? 가자 성능 선을 최대로 모으고 지금 싸우는 거 그닥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았어. 됐고. 여기 들러주고요. 함부르크 발견. 슈파이어 본진이 여기 있네. 선원 한번 모아주고요. 돈이 점점 줄고 있는데 괜찮으려나 이거?
어, 암스테르담에 기항하니까 얘네들 나오네. 친구들. 얘네 누구였었지? 릴 알고트. 그래. 릴 나오네요, 릴. 항구에 묶여있는 배 당신 건져 어쩔 작정이에요? 듣고 있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지? 여긴 내 세력권이에요. 마음대로 장사하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릴,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투는 실례야. 계약을 해서 거래하는 것은 문제 없을 텐데. 문제 없을 텐데. 흥, 뭐야. 시침을 때다니 짜증나는데.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당신 군인이군요. 요즘에 군인도 무언가도 해적도 모두 장사를 하나요? 너나 나나 가릴 거 없이 모두 우리 모두 상인들의 영역을 뚫고 들어오는 주제에 뻔뻔스럽게 구이고 있어. 정말 짜증나. 릴! 듣고 있자니 이 아가씨가! 데르아르트, 그만두게. 하지만! 의외로 사람은 된 것 같군요.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저 죄송합니다. 기분 상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건 모르겠죠? 그럼. 뭐 저런 아가씨가 다 있지. 팝보검님! 잡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저런 무례한 여자의 폭언을 용서하시다니! 저런 무례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어떤 고문보다도 괴롭다. 그거 부스럼이란 말이군요. 화나게 하면 의외로 성가신 타입이죠. 자, 일단 가판. 측량하는 측량사가 필요한데 지금. 야, 우리 3명밖에 없어? 4명밖에 없어? 일단 동료들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좀 전에는 실례했습니다. 아, 그 여자애 뭐하러 왔지? 쌈박질 대기실로 가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밀이라고 했나? 뭐야, 카밀이야 얘, 이 친구? 정정한 사과 고맙네. 자네같은 인재가 곁에 있어주니 그녀도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이겠지. 아, 아니요, 그런 염려할 것 없네. 우리들도 적은 골라서 상대하네. 자네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돌아가거든 그렇게 전해주기.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이로군요. 그러보니 우리 함대도 슬슬 사람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군. 함대를 확충하려면 좀 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나 그러고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있었네. 이런데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이제 제 동료가 내 친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바다 위로. 편님, 아니, 네, 그 꺼져 있는 줄 몰랐어요. 추천도 두 번씩이나 받으시네요. 이 게임 얼마나 플레이해야 되나요? 이틀이면 깨요, 이틀이면. 한 15시간? 그 정도면 깹니다. 15시간. 15시간에서 한 20시간 사이면 깨요. 여기를 바로 쳐야 된다고? 근데 여기 클리퍼드군 지금 바로 친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 갤리온을 뺏는 거라고요? 저는 그냥
그걸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교역이나 하자. 예, 꼬라박지 말고 교역이나 합시다.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랑 신대륙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이나 합시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정석으로 갈게요. 정석. 포드라면 나포 되나? 네, 평화 루트를 일단 하다가 일단 돈 모이면은 얘네들 슈파이어하고 클리퍼도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아프리카로 이적합니다, 여러분들. 가자, 아프리카로. 자, 잠깐 기다려봐. 45명? 이정도 조선소에서 해 개조 좀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프리카로 가자. 원래 런던에 동료 없나? 위쪽으로 일단 가볼까? 오케이, 브리스톨. 한번 보자. 자, 이런데 살짝 투자해서 이어놓고요. 자동항로 되게끔 이어놓고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놓고 무역을 합시다. 월요일날 방송 쉬었으니까 오늘 밤샘 맞냐고요? 아닙니다. 오늘은 딱 정시까지만 하려고요. 낭트. 낭트 아무도 안 먹었네? 교역을 좀 해주는 게 좋으려나? 이렇게 사고. 교역을 좀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다 그지 되겠는데? 정심은 언제인? 2시요, 2시. 새벽 2시. 원래 제가 7시에서 8시 사이 시작해가지고 2시 정도에 끝내거든요. 야, 새로운 동료 나왔다. 이 친구한테 측량시키면 되죠? 제나스 파사. 저를 고용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때 지원자분 솜씨에 자신 있다면 생각해 주겠네. 없거든.
얘가 배수리 해준 거 같죠? 정시현 새벽 4시입니다. 예전에 수능 끝나면 새벽 4시까지 하기로 했었죠. 새벽 4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네,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어요. 이 배입니까? 이 배입니까? 물론 마음대로 이름을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제나스 파사가 들어왔다. 여기 도크 돼 있냐 지금? 라티나. 아, 라티나 급 이거 갖다 팔아버릴게요. 제나스 파사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배 이거 쓰레기거든요. 갖다 팔아버릴게요. 야, 배 팔아버려. 쓰레기 같은 배. 동료도 없고 배 팔아서 돈도 벌고 개꿀. 자, 우리 파사 이 친구를 갖다가 측량에다가 측량술이 부족해. 키를 잡아라. 키를 잡고 만회를 갖다가 폐기실에다가 넣어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그새 29살이 됐습니다. 20살 땐 저도 풋풋하고 네, 되게 체력도 좋고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어가지고. 자네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면 지중해 남쪽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걸세.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하이레딘 있어가지고 그런가? 하이레딘? 일단은 지중해 쪽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다 얻어줍시다.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보인가? 투군. 투. 아, 얘 나왔네. 이 친구 투우사 마타돌 에밀리오 나왔죠. 에밀리오. 이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서양도 네, 생각보다 옛날에는 되게 미개했던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 짓을 많이 해요. 후보사가 도움이 될까요? 이 게임의 진주인공은 나갈플과 에밀리오. 뚱뚱하다고 지금 놀리시는 건가? 받아요 그러다가. 자, 제가 볼 땐 돗대에다가 얘를 갖다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돗대에다가 돗대 조정하고 보내주고. 자, 계약을 한번 해주고요. 계약 했죠. 나 그러고 보니까 저기다가 안 넣고 왔어. 리스본에다가 하나 넣어야 되는데 리스본에다 안 넣고 왔어요. 투자를 한번 하고 와야 돼. 자, 이렇게 하나씩 투자해가지고 이어줄게요. 이어주고 교역. 오, 비싸 비싸. 자, 요렇게 요렇게 정해주고. 세빌리아로 자동이동 갑시다. 에밀리오는 체력이 높을걸요 아마? 체력 높아서 갑판요원이나 이런데다가 쓰면은 좋아요. 자, 남양 유업을 갖다가 널리 널리 퍼뜨립시다. 남양 유업의 세계 정복이 시작된다.
여러분들 초코에모 안 드셔보셨어요? 초코에모? 남양유업 건데. 2게임? 2가 여러분들 스페인에서 시작된 건가요? 스페인 맞죠? 2가 스페인에서 시작된 거지? 이거 안 되겠구만. 소를 죽이다니는 거 너무 잔인해. 소 잡다가 사람도 잡을 수 있잖아요. 소도 생명인데. 어떻게 어떻게. 자, 이렇게 다 사주고. 개를 죽이는 한국에서 소를 죽이는 스페인 탓하는 건 아니지. 개는 그냥 먹으려고 죽이는 거고 소는 가지고 놀다 죽이는 거잖아요. 더 잔인하지. 안 그래요? 개는 먹으려고 죽이는 거고 개는 먹으려고 죽이는 거고 다르지 엄연히. 오 비싸다. 팔아 팔아서 일단 돈 좀 마련해주고요. 이봐 거기 안돼. 너냐 내 세력권에 접근한 것이 목숨이 아깝거든. 이 남자 중 남지 중에서 꺼져라. 발바로사 파즈 하이레딘. 알제 해적의 수령이었던 발바로사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보기는 상당히 수단이 좋은 것 같군. 괴물입니다. 일단 퇴각해. 자, 저 무서운 친구는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맙시다. 아무 퇴각하든 실망이다. 싸우면 안 되죠. 지금 하이레딘하고 싸우면은 절대 못 이겨요. 절대.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이런 것들. 알았어. 여기가 무슨 항이었더라? 제노바 항으로 갑시다. 제노바. 여기 동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동료 있을 겁니다. 동료 무조건 있어. 걔야 안 돼. 띠용 띠용 띠용. 뭐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뭐야? 술주 정꾼인가? 술주 정꾼인가? 걔 마셨나 보다. 너희들 이렇게 맛없는 술을 마시다니 말도 안 돼. 곤란하고. 뭐야 그 불만스러운 얼굴은. 맛없는 술이 싫다면 안 마시면 되잖소. 한잔하고 싶을 땐 알 수 없지. 참고 마시는 수밖에 없지. 하이창 이사님 안녕하세요. 남자는 질 거 알아도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아니 질 거 알면 빤스로 나면 되는 거지. 뭐 자, 자존심 세운다고.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명하는 거야. 남자는 질 걸 알아도 싸워야 할 법이 싸워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이런데 네, 계속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네, 항상 매사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네, 실수만 저지르다가 단명하는 그런 친구들이죠. 있습니다만 술에 관한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품으로서 상식적인 가치라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베테랑이라고 부르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물어본다. 그럼 갈까? 자네들의 배는 어딨지? 예? 나를 태워줄 생각이지. 가르칠 것이 많이 있으니 하루 이틀로는 다 이야기할 수 없네. 나는 훌리오 에르네코. 잘 부탁하네. 예, 잘 부탁합니다. 이보십시오 노인장. 제동은 아직 배를 타란 말 한마디도. 어쨌든 좋다. 어허. 자,
자, 홀리어가 들어왔어요. 자, 기다려봐. 교역소에서 살 것들 좀 사줍시다. 이것들 팔고 사주고. 오케이. 바다 위로. 제가 볼 때 아테네하고 이스탄불, 알렉산드리아 여기까지 가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갔다가 아프리카로 가면 좀 늦으려나? 애들 얻고 가자. 애들 좀 얻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 레벨업 좀 할게요. 얻고 가. 1, 2. 1, 2 돛대나 잡아라. 할아버지 돛대 잡게 시킬게요. 밑에 쪽은 안 가도 됩니다. 일단은 하이데든 쪽은 그냥 이렇게 나폴리 스바게리라고 피자 만든 지역이죠. 스파게티하고 피자 먹고 싶다. 여러분들은 스파게티가 좋습니까? 피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스파게티가 좋나요? 피자가 좋나요? 여기 있나? 시라쿠상 의견. 다 5등급짜리야 이것들. 아빠님 안녕하세요. 저 안에까지 일단 다 연결해놓을까? 일단 가가지고 연결해놓자. 베네치아까지 일단 가놓읍시다. 이 게임을 하면 좋은게 여러분들 세계지도 공부할 수 있어요. 세계지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나라가 있고 어디에 어떤 항구가 있는지 그런 필요 없고. 그래야죠. 근데 매 할 때마다 나 까먹는 거 같아. 자, 이 친구들 팔아주고요. 그것들 다 채워. 그러니까 향신료 이름도 알게 돼. 여러분들 육두구가 뭔지도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육두구가 도대체 뭐지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유저라고요. 샤프란도 나오고. 올리브유. 네, 다 매각해주고 이런 것들 다 챙겨줍시다. 잠깐 자네! 이것을 자네에게 줄테니 좋을대로 쓰기. 아, 싫어하다니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라 이보게. 뭐라고 있습니까 쟤도. 요새 떠맡았네. 뭡니까 뭐야 이것들. 책인거 같군. 유리 제조법 사전? 그럼 받아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준다는 것은 받아두면 됩니다. 맞아,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자네 목적은 그것인가? 뭐야 갑자기 저런걸 주네? 뭐지? 샤프란이 세제인데 서양에서는 가끔씩 먹기다. 아, 샤프란 세제였어요? 샤프란 향기는 오래가요, 샤프란.
프라인 세제였구나. 나도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세제였어. 자, 이제 아테네로 갑시다. 아테네. 아테네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올림포스 신들 나오는 곳이죠? 여기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예요. 아테네에 누구 있을까? 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아테네에 동료되는 애가 없나 보네? 나중에 와야지 생기나 보네요? 자, 요거는 일단 냅두고. 이스탄불 쪽 가면은 동료 하나 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바람 방향이 왜 이러냐 이거. 완전 반대 방향으로 보이고 있어. 여기다. 왜 이렇게 비싸? 자, 교역 물품들 보면은 야, 이거 비싸게 팔 수 있네. 다 비싸게 팔아주고요. 이것들 이렇게 사주고 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어이 아저씨! 어? 그래 당신이야 당신! 한국에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배의 제독이지? 일을 구하고 있거든. 아저씨의 배에서 일할 수 없나? 안젤로 푸치니 아주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네, 여기 터키라고 해야 돼. 맞아요. 터키에요 터키. 버릇없는 제독은요? 무시할까요? 기다리게! 나는 팝보검 신띠용. 이 배의 함장을 맡고 있다. 바로 카카오TV의 함장 팝보검 신띠용이다. 배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지? 네, 함대에는 무능한 자는 필요 없다. 쟤는 뭘 할 줄 아나. 이런 보면 모르겠나. 나의 장점은 힘과 아름다움이지. 어이없는 놈이군요. 가시죠. 이런 부류의 자들을 상대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부터 꽤 신경 거슬리게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쪽에 어두운 아저씨지 당신이 아니야. 가만히 두고 보자니 무리한 놈. 내가 자랑하는 힘을 시험해보자. 받아라. 마침 잘 됐네. 덤벼라. 띠용. 그만두게. 맡겨만 주십시오. 제독을 모욕하는 말을 이토록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 응? 허, 말뿐인 줄 알았더니 게르하르트를 몰아넣더니. 이 싸움 내가 이겼다. 받아라! 우리군! 이용. 갈라버렸죠? 오, 이런 신도 있네? 들을 때마다 깬다고요? 응? 역시 게르하르트 유용하군. 그러나 저자도 보통 인물이 아닌데. 무르군!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졌다. 세계는 넓다. 너 정도의 남자는 세상에 수없이 많아. 자 가시죠 제도. 어이 자네 배에 타겠나? 무슨 말씀을. 무례한 것은 사실이나 상당한 검술솜씨다. 아직은 미숙하나 자네를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아붙인 자도 없었지 않았나. 확실히 그건 그렇지만 여행이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이놈도 변하겠지. 어떤가. 팝보검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너무 이름 잘 지었는데?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팝보건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로 받으시는 거야? 이런 나라도 상관없겠어? 좀 전에 무례는. 그렇다면 그것은 이래서 보상해주게.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미안했어. 나는 안젤로 푸치니. 그런데 쟤도 교역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이런 지중해에서 근근히 교역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왜지? 자네 꽤 잘 알고 있군. 이 지역은 확실히 항로가 발달돼 있고 이익이 많을 것 같지만 이미 큰 세력이 다 개발을 벌여서 이익이 적지. 네, 아프리카 신들은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있네. 조금만 투자해도 큰 이익을 얻지. 게다가 파는 교역품이 희귀하니까 유럽과 왕복만 하면 쉽게 큰 돈이 굴러들어오지. 그래 알았어. 꼼꼼하게 잘했고. 그죠? 자, 여기 다 둘러봤죠?
들어 왔으면은 빨리 출항. 바다 위로. 여기 알렉산드리아. 아, 알렉산드리아가 아닌데 여기. 아, 알렉산드리아 맞네. 알렉산드리아 항으로 갑시다. 알렉산드리아 여기 근데 그건가? 아, 여기는 두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여기는 먹지 말고 여기 하이레드 있는 데거든요. 아, 그냥 먹어도 되겠구나. 자, 팔 거 팔아주고요. 그때 살 거 사주고. 달려편님 안녕하세요. 휴, 알렉산드리아라. 배도 많이 정박하고 번화한 도시로군. 어, 뭐야. 아, 이것은 아니다. 사랑스러운 엘리시오노,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군. 뭔가 찾고 있는. 어, 얘 배도 팔아버리면 되겠네. 내 배를 찾고 있습니다. 내 엘리시오노를. 아, 일찍이 나와. 엘리시오노는 칠대양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적의 습격을 당하여 나는 살았습니다만 엘리시오노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배를 찾고 있다고? 네, 여러 항구를 찾았습니다만 아직 칠대양을 돌아다녔다고 했는데 세계의 종을 항해했다는 얘기인가? 예, 아세아신대륙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배에서의 직무는? 물론 함장이었죠. 국제지식과 함장으로서의 경험.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떤가? 내 배에 타 나를 도와주는 것이.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찾고 있는 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정말입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자, 배로 안 나가겠다. 나는 밥보검 신띠용 카카오 PD지. 해야겠다. 저는 체자레 토니입니다. 잘 됐군요, 체자레씨. 나는 샤를로 로슈폴. 잘 부탁해요. 대항해 시대하고 있습니다. 얘 아직 안 해본 캐릭이에요. 안 해본 캐릭. 네, 얘가 마지막 인물이에요. 얘가 마지막 인물이에요. 아, 참, 쟤도 배를 고르는 방법에 관해서 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만 안 들어, 안 들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럴 리가 있니? 아이고 아이고. 일단 갑판으로 가서 배치 안된 친구들. 자, 체자레 토니 측량이 되네요. 측량으로 넣어놓고 엔젤로 붙이. 훈료를 부과네. 훈료를 회계에다 넣는 게 좋을까요? 만회를 회계에다 넣는 게 좋을까요? 훈료를 회계에다 넣을까? 만회를 넣어주지. 만회를 넣어주고. 개인실에다 일단 쓰죠. 부관 필요 없어, 지금. 부관 필요 없고. 크레타. 자, 필요 없는 것들 팔아줍시다. 싹 팔고. 자, 얘가 말하는 거는 필요 없죠. 이렇게 말하는 거 필요 없어요. 부금 들으면 참 잘하겠다. 느긋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돈을 벌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우가우가로 가겠습니다. 네, 우가우가로 가겠습니다. 네, 얘가 마지막 캐릭이에요. 제가 방송으로 전 캐릭들 다 플레이했는데 지금 얘만 남았어요. 얘만 하나 남았어요. 나중에 뭐 또 네,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달력분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우가우가에서 동시 속출.
우가에서 동심축 아니고 우가 가가지고 네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우가랑 이제 저기 신대륙 팝콘이라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려고 합니다. 우가우가에서 이제 별풍선이라는 거 따가지고 저기 신대륙에 이제 팝콘이라는 거랑 교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네.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돈 벌어주려고. 아프리카 팝콘 사이에서 무역한다. 가자. 아프리카 팝콘 사이에서 무역하러 갈게요. 일단 여기 가져야겠죠? 달력표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팝콘과 우가에서 크게 한타 하려는 왕후의 쿠폰. 네 맞아요. 지금 팝콘이랑 우가에서 크게 한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막 법방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성실하게 교역해가지고 팝콘이랑 별풍선 교역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보려고요. 이런 것들 팔아주고 이런 것들 챙겨주고 두근두근두근님 쿠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대항해시대 하시네요 방장님. 아 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대항해시대. 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두근님 쿠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자 투자해주고 교역할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교역할 거 이렇게 다 팔아주고 어육이랑 다 챙겨주고 올리브유를 많이 짜내네 이 친구들이. 우가우가 친구들이 별풍선뿐만 아니라 올리브유도 잘 만드네. 항상 하는 그 뭐냐 바닐라하고 그 뭐였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향신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베르네. 아무래도 접에 노예선인 것 같군요. 인신매매는 금지되어 있을 텐데 아직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비함대로서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월권행위가 아닐까. 야, 그 왜 싸워 갑자기? 아, 귀찮게 하네 진짜. 야, 급하면서 나 지금 도망가. 아무래도 이 배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을 발견했습니다만 이쪽입니다. 뭐야? 다르다! 처음 보는 앤데? 소리 진행하면서. 아, 바람을 지칠 언니, 안녕하세요. 마치 인형 같군. 뭐야? 쟤도, 아니, 이 여자가! 기다려, 나를 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군. 우리도 아니지. 안심해라. 너는 이제 자유다. 저 얼굴 다른 아프리카 민족과는 다른 것 같군. 옷차림에 보면 이슬람 교도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집안 출신인 것 같군. 말이 안 통하는군.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서 데리고 왔는지 모른다는 데려다 주기도 불안하군. 다른 포로들의 상태는 모두 이대로 놔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들로서는 우리들도 믿지 못하겠지. 알겠다. 희망전 전화 해방시키겠다. 너도 좋을 대로 해라. 칼로 몸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사용해라. 위험합니다. 무기를 주다니 또 덤벼들지도 모릅니다. 배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제독! 위험하다! 필요 없나? 그런가? 뭐지? 우띠 마누라라고요? 우띠 마누라예요? 뭐야, 내 마누라가 아니고 우띠 마누라였어? 우딘 내가 죽여버려야지. 너는 어떻게 할 거지? 같이 가지 않겠나?
그런가? 넌 다른 포로들과는 틀린 민족이었지. 잠시 이 도시에서 보호를 받도록 해라. 실비엘라가 여기 뭐 치웠네. 자, 교역소. 사우투자 쭉 해가지고 요정도? 88%까지 투자해주고 교역 우리광수 교역도.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 갑시다. 아! 응, 왜 그러지? 걱정하지 마라. 이 도시에 있으면 잡히진 않을 것이다. 설사 노예 상인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법을 어기진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가? 일무역 함대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어? 제로니모 대 에스피노사의 부하인 것 같습니다. 에스피노사?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군요. 전부터 인신매매, 마약, 밀렵 같은 나쁜 짓에는 빠지지 않고 끼어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아프리카 교역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지금 우리 실력으로 승부를 내기에는 너무 강력한 적이군요. 아프리카, 카리브에서 이름을 날려라라던 그 해적의 말대로 신드륵에서 선원들에게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신드륵입니까? 확실히 그 거리도 항해하지 못할 정도라면 에스피노사와 싸워도 이길 승산은 없겠죠. 일명 카리브의 해적이라도 정벌하도록 할까? 왜 아닙니다. 신드륵과 유럽을 왕래하며 교역한다면 군자금도 쉽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 아직 있었습니까? 어디를 가도 따라오는군. 오, 그거 하는 수 없군요. 이것도 인연입니다. 쟤도 곁에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함의 민간이 게다가 여자를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 이 도시에 내버려 두자는 말입니까? 술집에는 약한 여성을 위협하는 짐승 같은 놈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어여쁜 소녀가 혼자서 괜찮을까요? 뭔가 그 웃음은.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저는 출항 준비를 하겠습니다. 껄껄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오. 어울리는데? 난처하군. 함께 가겠나? 알아들었나? 몸짓과 표정으로 알았군. 하는 수 없군. 여하튼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놔두도록 하자. 하지만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름은? 안 되겠군. 난 팟보검이다. 팟보검. 말할 수 있겠나? 팟보검. 팟보검. 난 팟보검이다. 그렇지! 팟보검이다! 팟보검. 알았나? 팟보검. 오, 알아들은 것 같군. 그럼 네 이름은? 난 팟보검. 너는? 그렇지, 네 이름이다. 뭐라고 불러야지? 네 이름 세라? 세라? 세라인가? 세라 알로스? 아, 알토스? 쉘바라즈? 오, 세라 알토스? 아, 알토스? 응? 여하튼 세라라고 부르면 되는가? 세라? 오. 세뇌시키는 건가? 오, 웃었다. 제도?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용건인가? 네, 포로를 전부 풀어주었습니다. 그런가? 그거 잘 되었군. 수고했다. 그렇거든요. 제도, 신대륙으로 향하신다고요? 역시 그렇습니까? 왜 그러지? 신대륙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니요, 사적인 일입니다. 자, 세라 알토스 샬바라즈가 동료가 됐대요. 이 친구도 쓸 수 있나 보네? 오, 얘도 쓸 수 있네? 뭐야, 아무데도 못 넣었는데, 근데? 배치를 할 수가 없네요? 얘는 배치를 못하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고마워요. 말을 외웠나? 조금. 오, 그런가? 머리가 좋은 아가씨로군. 팟보검 고마워요.
아, 신경 쓰지 마라. 좋은데? 시작이 좋은데요? 시작이 좋아 일단. 제 조리실에서 쓸 수 있다고요? 아, 그래요? 시에라리오는 아직 필요 없고, 여기는 필요 없고, 갑판에서 조리실에서 못 쓰는데요? 말을 몰라가지고 안 된대요. 좀 더 돌아다녀야 되나봐. 일단 베르데에서 특산품을 갖다 좀 더 나오게끔 합시다. 특산품들 좀 더 나오게 하고, 베르데하고 저기 신대류 왔다갔다 하면서 돈 벌어야겠죠? 소금을 팔지. 신대륙까지 이동할게요. 신대륙까지 안 죽고 이동할 수 있겠지? 가다 죽는 거 아니야? 일단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돼. 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은 바람 타고 아예 위쪽으로 내려갈게요. 남미 쪽에 여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좀 더 내려가야 되나? 페르남부크 발견. 여기 일단 이렇게 발견해주고요. 어? 어, 배가 부서졌었나보네. 아무것도 모르는 청순 가련한 소녀 하나가 또 아무의 함정에 빠져버렸다. 그것도 제 함정에 왜 빠집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이거 바람이 너무 구질구질하게 부는데, 이거 너무 역풍인데, 이거 별로 안 좋군. 저기까지 가야 돼.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쥐가 발생했다고? 쥐를 잡자 찍찍찍 잡았습니다. 오케이. 야, 쥐 그냥 5초만에 잡았는데? 5초만에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제독이 지나 잡고 있고 그니까. 오케이, 죽입니다. 다 왔다. 교역장소 거의 다 왔죠? 요 주변일 텐데? 오케이, 카엔. 자, 카엔하고 거래를 해줘야 돼요, 카엔. 카엔하고 거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교역소에다가 상업 투자를 엄청나게 해줘야 되죠? 여기 카엔은 무조건 100%를 만들어놔야 돼요. 토마토를 갖다 사서 뿌려줍시다.